이번에도 압박. 강릉 시민 공을 뺏어왔습니다. 백승호. 그리고 연결될걸 최남준. 왼쪽 박스 안쪽까지 진입. 최남준. 최남준. 오른발. 반대편. 선수가 없습니다. 차승현. 다시 뒤쪽 최남준. 최남준. 최남준의 턴.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 캡틴 지병으로 보이는데요. 백승호 선수의 힐킥 그리고 최남준까지 연결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좋았고요. 선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반대편에 좀 세도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이 선수들이 자신 있는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최남준 그리고 백승호 왼쪽 강용석을 받고요. 강용석 박스 안쪽 강용석 수비 3명 그리고 그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백승호 지금은 앞쪽까지 백승호 다시 한번 뒤쪽 왼발 슈팅 다시 한번 오른발 슛 나갔어요. 강릉 시민 네 지금 강용석 선수 왼쪽에서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강용석이 여기서 이 수비 3명 사이 수비 3명 사이를 뚫어내는 패스를 줬고요. 백승우 선수 역시나 연결되는 패스 그 빙글 돌면서 왼쪽에 있는 강용석을 봤는데 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강용석 선수가 왼쪽이 있었군요. 오른발 슈팅 날카로운 슈팅까지 연결해봤는데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